조금 걱정이 되는 이슈가 있긴 하네요. 보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가수 임영웅 씨가 네. 올 연말에 디지털 앨범을 내신다고 네. 해요. 브라보, 축하드립니다. 지금 콘서트 일정으로도 바쁘고 네. 여러 가지 좀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네. 계시는데 앞으로 좀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티저 뮤직비디오를 살짝 봤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평소에 해왔던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보이스를 잘 살리는 음악이 아니라 뭔가 일렉트릭 사운드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그런 조금 이제 장르를 또 시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임영웅 씨가 생각보다 그 장르의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전에 그 뭐지? 그 무슨 세뇨리타 같은 그런 노래 그거를 또 커버를 하신 건가? 그걸 들었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 세뇨리타 같은 그런 노래도 못 하시는 게 뭘까? 이번에 또 새로운 이렇게 음악을 도전하면서 임영웅 이제 님이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항상 듣던 노래가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장르 자체가 근데 임영웅 씨의 팬이 되면서 임영웅 씨가 시도하는 음악의 장르들을 또 굉장히 또 폭넓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세대에 다양한 장르에 또 포문을 열어주는 거 아닐까. 다양한 시도를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공수를 한번 받아볼게요. 콘서트 일정도 있고 한데 연말에 이제 시상식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금 걱정이 되는 이슈가 있긴 하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콘서트가 뭐 전국 콘서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눈은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비라던가 차길이 조금 미끄럽다던가 이러면서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 간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피곤하신지 감기, 몸살 요 정도 조금 신경 쓰이는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가수한테 이제 감기는 또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공연 일정이 조금 미뤄지거나 연기되거나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건 우리 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상황이고 다른 것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요번에 디지털 음반 내면서 좀 다른 장르의 음악도 많이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도 보이고 역시나 이게 사람이 어느 한 고점을 찍게 되면은 항상 하던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아니라면 아니라면 빠질 수가 있는데 역시 임영웅 씨는 그릇이 큰 것 같아요. 내가 최고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르들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게 팬분들의 그런 사랑에 기반한 활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 또 좋은 활동 하늘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임영웅님 새로운 음반, 디지털 음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리뷰를 했겠습니까? 저도 임영웅님처럼 잘 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그 모습을 본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자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고 많은 사랑 받고 국민적인 가수를 넘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는 임영웅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